자, 수업 시작하자. 당황했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렸어. 자, 이거는 지금 두 원이 이렇게 겹쳐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각형이 작은 거에 하나 내접하고 있고 큰 거에 하나 내접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그게 다야.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따로 준 게 없어서.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PQC의 크기라고 그랬는데 PQ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PQC 여기 이 각을 구해줘야 돼. 근데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선을 조금 더 그려드릴게요. 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과 어디 클리어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각은 똑같은 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각이 똑같은 건 옆에 있는 각이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랑 똑같다는 거를 저희는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은 104도가 됩니다. 104도. 그 다음 PDC를 구해달래요. PDC 여기. 그럼 얘를 보면 되겠죠? 이제 PDC는 지금 얘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PDC의 각은 180에서 104도를 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76 이렇게 해야겠죠. 오른쪽도 각도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선이 뭔가 없어, 그죠? 여기 가운데가 좀 해마죠? 여기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해마니까 연결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직각선학형 만드는데 BC는 유지하면서 직각선학형을 만들어. 그럼 얘가 반드시 지름을 지날 거야. 왜냐하면 지름을 지나야 얘가 직각이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원주분이니까 똑같을 거거든, 그지? 그럼 여기를 A라고 할 수가 있는데 A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탄젠트 A는 결국 여기 분의 여기가 되는데 그게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서 이 지름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커지는 거. 12번은 그냥 180에서 98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82도 나오시면 돼요. 12번에 82도. 자, 다음 13번은 그때 안 했나? 그때 안 하고 끝났나? 이거 안 하고 끝났나요? 했어요. 했어요? 이거 했죠? 한 거지? 너 기억이 안 나지? 대단 좋아하네. 이거 할 차례인가 그런 거 이제? 여기 이성이 여기 와야 돼. 놀러와. 잠깐 놀러와. 오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여기가 조금 뭔가 생소한 느낌은 나실 거예요. 여기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여기 이 과정을 막 무슨 하고 싶지 않은데요. 얘가 뭐냐면 제가 증명하는 거는 조금 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서 보여줄 건데.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뭐냐면 일단 이 원의 접선 보이죠? 이게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여기다가 원래는 얘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수직이라는 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 접점을 지나는 현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냥 여기다 B를, 이게 B가 여기가 아니었대. 여기도 되고 아무 데나 B를 잡아서 현을 하나 그릴 거예요. 대신 이 접점만 지나면 돼요. 이 현을 그렸어. 그러면은 이 접선이랑 저 현 사이에 각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에 각이 하나가 생겨. 그지? 근데 이 각이 어디랑 똑같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이 똑같은 부분은 어디냐면 얘가 여기랑 각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거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싶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돼요. 가운데 좀만 할게요. 자, 일단 접선을 딱 봐. 접선을 보고 얘가 이루는 각의 현을 이렇게 덧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이 현이랑 접선이 이루는 이 각이 어디랑 똑같은지 찾아야 돼. 근데 어떻게 찾냐면 이 현에 대한 원조각을 찾으시면 돼요. 즉 이 호에 대한 원조각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 호에 대한 원조각이 지금 얘거든요. 그지? 얘랑 똑같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실전에서 한번 더 보여줄게. 아 지금 얘도 맞아. 얘도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65도가 어디가 똑같은지 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싶으면 자, 이 65도를 이루는 각을 표시를 해봐요. 표시를 했어. 근데 이 65도를 이루는 각이 각의 선분이 여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원조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돼요. 여기죠. 얘가 이 65도랑 똑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65도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 딱 55잖아. 그럼 반대로 딱 해보자. 이번에는 얘가 삼각형의 각도를 알려주고 여기에 각이 똑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자, 이 55도에 대한 각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55도를 만드는 거 말고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 있지? 이 변이 현이랑 만나서 생기는 각이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얘랑 똑같아진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삼각형이 좀 뚜렷하게 괜찮은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이 약간 조금 뭐라 하지? 좀 납작한 삼각형? 그렇게 나면 좀 찾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실전에서 한 개만 더 내가 해볼게. 왜 똑같은지 이따 설명해줄게. 자,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 있어.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점 A가 접점이래요. 자, 여기서 X랑 Y를 찾아야 되는데 문자를 이렇게 주면 일단 같은 각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요 X가 어디랑 같이 찾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X를 만드는 변 말고 마주보고 있는 변을 표시를 해요. 그게 접선과 이루는 각이 X와 똑같은 각이야. 그럼 여기가 X란 얘기네. 그럼 X는 51이랑 똑같은 거니까 각 X는 51도 크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이번에 다른 색깔로 Y를 이루는 현은 얘예요. 그지? 이 현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Y랑 똑같아질 겁니다. 얘. 얘랑 마주보고 있는 애가 얘 바로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럼 Y는 바로 72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72도. 얘도 마찬가지. 따라와보자. 자, 각 X가, 각 X를 만드는 현은 여기 있어요. 그치?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애랑 X랑 똑같겠죠? 그럼 여기랑 똑같겠지, 여기. 근데 선생님, 각이 하나 없는데요. 하지만 얘가 지름이잖아. 지름이면 제가 여기가 직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난 시간이 아닌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가 직각이니까. 90, 33, X를 더해서 180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X는 57도? 57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얘는 Y가 없네. X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찾는 걸로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1-2번. 그 다음에 이거 해줄게.
이번 주 10일? 아, 이번 주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를 모르겠는데, 저희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저희 가을 특강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하는 건데, 모든 분은 100% 일요일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분은 아직 모르겠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 대비에 맞는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원래 직전 보강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17일이 만약에 기말고사 수학 날이야. 그러면은 10월 16일에 직전 보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수업이 막 한 번에 2시간인데 직전 보강은 막 한 3, 4시간 이렇게 수학만 몰빵으로 하고 집에서 또 공부하다가 다음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직전 보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이번에 가을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적 올리려고 제 시간표가, 저도 그렇고 저희 수진 선생님도 그렇고 월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깔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에 한 6시? 까지밖에 수업이 없거든. 근데 6시 이후 하고 일요일 풀로 우리가 시간표를 다 특강 시간표를 깔았어. 깔고 있어. 깔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일요일 오전부터 확실하게 이 밑부분은 제가 알기로 고등부가 지금 8시간을 하루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2가 8시간을 4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등부를 배치를 하는데, 사실 고등부는 거의 다 해. 고등부는 할래? 물어보면 돼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등부가 다 깔려있어. 거의 많아. 인원수가 많아서 고등부는 나랑 수진쌤이 둘 다 뛰어야 돼.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제 강의실에 저는 12명 들어가고 수진쌤은 18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20명이 넘어버리면 둘이가 둘 다 뛰어야 되니까 고등부는 무조건 둘 다 뛰어야 돼요. 근데 중등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직 인원수 변동이 조금 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관심 있으시면 가을 특강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저랑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랑 한다는 보장은 없고 수진쌤이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을 특강 첫날이 다음 주라고 하면은, 다음 주, 다음 주로 알고 있어요. 중등부는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여기에 깔려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중3 처음에 했던 삼각비 있죠? 그거를 진도를 풀러 나가는 거. 개념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쫙 해요. 2시간인가로 알고 있어요. 중등부는 2시간인가로 알고 있어요. 고등부는 4시간 쫙 설명하거든요. 얼마나 몇 달 남았는데, 2시간이요? 심지어 주말에? 4시간은 좀, 이 생각이 들고 나도 알아. 그래서 중등부는 아마 2시간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 2시간 동안 그 개념 설명을 쫙 까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는 거. 문제풀이라던가 시험 대비 문제풀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을 다시 쫙 하고 또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때까지 그렇게 열고 대신 직전 보강 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대비를 진행하려고 지금 깔아놨어요. 아니야, 미안. 깔고 있어요. 시간표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도 할 거예요. 중동부. 그래서 우리반 애들을 웬만하면 내가 케어할 수 있도록 할 건데, 특히 이성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은 나랑 중3 거를 하니까 이걸로 중2 거를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필수로 토요일에 나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원래 월요일에 말해주려 했는데 까먹었어. 수업하다가 이렇게 있어요.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시험 잘 보고 싶다, 시험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싶으시면,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실제로 말해. 그러면 개톡 주세요. 개톡으로 받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명할 거예요. 뜬금없이 이거 증명할 건데, 자, 일단은 원에다가 우리가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이거 배우기 전에 뭐였냐면, 여기 이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을 해. 근데 이번엔 지름으로 그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수직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요. 얘가 수직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건 지름이야. 이거에 대한 원조각을 얘가 그려본 거예요. 아무렇게나. 근데 우린 여기 원조각의 직각인 걸 알아. 근데 마침 이 원조각의 직각일 때 여기도 직각이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럼 혹시 직각이 아닌 얘가 둔각일 때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각사각형을 만들어봤어요. 이번에 예각사각형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지름에서 내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냅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여기에 선이 있었잖아요. 이 선을 얘가 보조선으로 하나 그어놓은 거야. 자, 아유 확대 좀 할걸. 이미 늦었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각에서 이 각과 같은 각을 한번 찾아봤더니 얘는 이 DB에 대한 원주각이거든요. 그치? 그럼 이 원주각은 당연히 이쪽 원주각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주황색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네, 보여요? 그치? 그 다음에 다음에 근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었잖아. 그냥 직각에서 주황색을 뺀 게 여기 체크모이에요. 여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여기도 직각이었잖아. 근데 직각에서 주황색을 빼니까 여기가 체크가 되겠죠. 그지?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각 이용한 거 다 지워볼게요.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이 현에 대한 이 외곽 쪽이라고 할까요?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이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과 크기가 같구나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직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준 거야. 얘가 여기 보이죠? 점 찍어가지고 원주각이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각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럼 둔각도 되지 않을까 해서 둔각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 생각할게요. 근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둔각 상태 그린 다음에 이거 직각인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직각 옆에 있는 각 있죠? 여기가 똑같은 원주각이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각이 이게 둘 다 직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둔각을 모두 증명을 할 수 있다. 근데 원주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1번은 X는 90도, Y는 60도 가 나오고요. 2번에는 X가 60도 나옵니다. 60도. 다음에 확대가 좀 애매해. 이번에는 원이 두 개가 동시에 접하면 어떨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안 좋네. 자, 지금 그러면 이 접선에다 내가 하얀색을 칠해놓을게요. 여기 칠해놨어. 자, 그러면 이 각은 뭐냐면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치? 이거를 계속 내가 똑같은 색깔로 할게요. 주황색으로 할게요. 얘랑 똑같은 각이 어디 있는고 하니 이 파란색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주황색이 될 거래. 여기가. 이건 똑같은 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파란색과를 연장을 해봤더니 얘랑 이렇게 이어져. 그러면 얘가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주황색이 되겠죠. 똑같은 각이 되겠죠. 그렇다는 건 얘가 이쪽 원에서 이 각은 이 파란색이 마주보고 있는 이 원주각과 똑같은 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이 마주잡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각이 전부 똑같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로 저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이나? 이 직선 PQ가 있었어. 그죠? 일단 똑같은 각을 표시를 해보자니 이 40도, 어디랑 똑같냐면 40도가 마주보고 있는 현은 얘니까 얘랑 접선이 이루고 있는 여기가 4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부터 보여야 되지? BTQ? 마치 잘 보였네요. 40도네. 완전 잘 보였네. 보지도 않고 보였는데. 그 다음에 DTP인데 DTP는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얘가 40이면 막꼭지각도 같이 40이 되죠. 그래서 얘는 40이 돼야 돼요. 얘도 40도예요. 그럼 DCT의 크기는 이 주황색 향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니까 얘도 똑같이 40도가 되겠죠. 그치? 무조건 40도. 자, 그렇다면 AB와 평행한 성분이 뭐예요? A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얘가 평행일 거니까. 얘가 평행일 거야. 근데 왜 평행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각이 40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40이었지.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하얀색으로 여기까지 이어버리면 이거 Z 모양인데
겉각의 크기가 40, 45로 똑같죠. 근데 우리가 중1 때 배운 거에 의해서 겉각의 크기와 같으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 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AB와 평행한 성분은 DC입니다. CD로 써도 되고 DC로 써도 돼요. DC라고 쓸게요. 얘 둘을 평행하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얘가 4개의 각이 똑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B와 DC가 평행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AB랑 DC랑 평행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만나. 이번엔 이렇게 만나. 근데 여기도 똑같이 평행의 성분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자, 이 각은 뭐냐면 이 접선과 이 현이 만나서 생긴 각이야, 그죠? 여기. 그럼 얘는 이 작은 원에서는 이 파란색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이랑 똑같을 것이고 큰 거에서는 이 파란색 현이 마주보고 있는 이 A하고 똑같아지겠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자 A를 이루는 각을 표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D를 이루는 각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F 모양에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는 것을 중1 때 배웠기 때문에 얘네 둘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XY를 구해달라는 건데 자, 이 Y랑 똑같은 데를 찾아야 돼. 그죠? 근데 이 Y랑 똑같은 거 아까 했어. 얘랑 똑같은 거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Y가 똑같은 것은 여기. 인데 얘랑 똑같은 동시에 얘랑도 똑같아야 돼. 그럼 Y는 7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Y는 70도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45도가 만들어지는 현은 얘야.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X가 45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X는 4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 여기 밑줄 왜 쳤지? 아무 생각 없을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그 문제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똑같은 각을 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거 찾는 거를 잘하면 여기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직접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76도랑 똑같은 걸 찾아야겠지? 뭔가 76도 써야 되겠죠? 그럼 이 76을 이루는 현은 얘가 돼요. AB. 이 AB가 76도를 만들고 있어. 근데 얘랑 똑같은 건 그러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인데 원주각이네. 각 76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아니라 중심각을 원하고 있는데 배웠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 이기 때문에 얘가 76도 곱하기 2를 해서 152도가 되죠. 그래서 각 A, OB는 152도.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랑 희성이 앞에 다 고쳤나? 그 앞에 다 됐어? 앞에 모르는 거 없지. 일단 1번, 네, 1번에 50도 잡니. 지금 얘가 CD가 원의 2배의 길이의 9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원주각이 되는데 이 각은 원주각의 180도 중에 9분의 1만큼 되겠지. 여기는 어때요? 20도. 여기도 20도. 같은 원주각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B는 지금 전체의 6분의 1이에요. 그럼 AB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아, 괜찮다.
너무 큰 거 했어. 왜지? 큰 거 했어. 그럼 이 x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50도 이렇게. 이거 맞고 맞고 이해하지 않고 그거 빨리 끝내버려. 나오셨나요? 55도죠. 170도의 절반인 55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이 근데 비중이 좀 커요. 지금 여기 한 페이지로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학형에서는 두 페이지였잖아요. 장학형은 좀 비중이 많이 나와요. 네,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럼 장학형을 제일 잘해야 되겠죠?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은 PT가 접선이고 A는 접점이다. 그리고 BC가 지름이래요. 어? 우리 지름 보자마자 뭐하라 그랬냐면 직각 표시해달라 그랬죠? 여기 직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지? 그 다음에 30도를 준 상태에서 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X가 어디랑 똑같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랑 똑같은 것은 X를 만드는 현은 이 친구. 그러니까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인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큰 삼각형을 보면 돼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세 개의 각도를 모두 더하면 180이다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30 더하기 x 더하기 90 더하기 x는 180도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x가 두 개니까 2x 플러스 30 더하기 90은 120. 얘가 180이다. 그럼 2x는 60이므로 x는 3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각 x는 30도. 이렇게 쓰니까 끔하겠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얘도 뭔가 뭐야 이거는 이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방금 푼 것처럼 선 하나 더 그리시면 그냥 감이 오시죠? 왼쪽에서는 저랑 완전히 다 그려져 있는 거를 풀고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는 여러분이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시선이 아까 그거 6파이 나왔으면 맞아요. 35도 나오면 맞아요. 35도. X가 35도. 다음 5번. 어? 얘네 사각형 나왔어. 그죠? 그럼 아까 전에 배운 거를 뭔가 좀 써먹어야 되나? 싶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선이랑 접점이 있고 DB랑 DA가 맞대요. 어? 이등변 사각형 보이시죠? 이등변 사각형이 하나 있네요. 그럼 그 상태에서 BCD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멀리 있는 저 각도. 그럼 일단은 얘가 표시할 수 있는 걸 표시를 해보면 이 72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밖에 모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72도를 만들어주는 변은 얘예요. 현이. 그죠? 얘가 72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랑 마주보고 있는 건데 얘가 아니라 삼각형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아까 얘랑 마주보고 있던 여기가 72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72도가 되겠죠. 이제 나와서 지워볼게요. 지워. 지우고 여기 테두리를 이제 삼각형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각은 72도랑 마주 보고 있는 각이죠. 그럼 더해서 180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은 108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08도. 마주 보는 거 더해서 180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자, 6번도 해봅시다. XY. X는 바로 구할 수 있네요. X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6번에 105도가 나옵니다. X는 40이 나오고 Y는 65도가 나와서 더해서 105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질문 많이 하세요. 저 이거 설명하고 여러분 이거 패스하고 이거 풀 거거든요. 이거 푸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한 바퀴 돌 때 조금 한 번씩 봐드릴게요. 한 번씩. 그동안 제가 좀 못 봐드렸죠? 마지막 7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여기서 접점이고 72랑 70도를 알려줬어. 근데 이거 두 개를 보자마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일단 이 BPT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어디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근데 여기가 X인데 얘가 이루는 현은 여기야. 그죠?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여기 하고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X는 그냥 72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얘가 72랑 똑같은지 70이랑 똑같은지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가 봤거든요. X 구하는 72. 아, 쏘리. 잠깐만요. 자, 거꾸로 가자. 미안. 이게 지금 평행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얘가 70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1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그죠? 110. 그 다음에 이 72랑 마주보고 있는 각은 108도가 되겠죠? 여기 108도예요. 짠. 그렇다면, 확대 한 번만 더 하고 쓸게요. 잘 써줄게요. 확대 한 번만 해줄게요.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크기인가? 자, 여기가 108. 여기가 110. 그럼 그 옆에 있는 각도들을 보니까 얘가 70. 그리고 여기가 72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아까 전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일직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이 현이랑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써주셔야 돼요. 70도. 그래서 얘는 답이 70도가 돼요. 이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2도 차이여도 되게 일직선처럼 보이네. 그치? 방금 그 문제 풀고 와서 쏘갔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는 각도로부터 따라가시면 돼요. 71, 64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X가 어디랑 똑같은지가 보이실 거예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런 거 닦고 돌아야겠다. 8분에는 예, 71도 나오면 맞습니다.